최근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삼 유해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 체열 참여, 특히 도외 지역 희생자 유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성홍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 회장은 사삼 당시 대전 형무소에서 희생된 부친 유해를 찾기 위해 수년 전 체열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부친 행방은 모르지만 최근 70여 년 동안 유해를 찾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건 체열 검사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전 권령 대전 형무소 갔었으니까 아버지 시신이라도 혹시 찾아질 거 아닌가 해가지고 체열을 했나뒀는데 이번에 9월 하순경에 광주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을 찾아가지고 상당히 기쁘고. 지난 2007년 공항 정뜨르 비행장 학살터에서 유해가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체열 검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유족 2,200여 명이 체열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수습된 유해 417구 가운데 약 35%인 140여 구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 곤령골, 올해는 광주 형무소 유해 등 두 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도외 지역 사삼 희생자 유족들의 참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전 곤령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발굴된 유해 110여 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외 의료기관 등에서 체열에 참여한 인원은 채 20명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해 발굴 사업이 제주도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도외 지역 사삼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 회원들의 체열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4촌까지도 8촌까지도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체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저희가 이 유전자 감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희생자 감식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유족들의 적극적인 체열 참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족들이 사실상 체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주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할아버지 한 분만 찾았거든요. 딴 사람들도 체열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그 시신을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와 사삼 평화재단은 내년에도 예산 7억여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 특히 1세대 유족들의 적극적인 체열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